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위해 여름 채소 건강 요리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수분과 기력을 보충해주는 부추오이 김치인데요. 먼저 오이와 부추, 대추, 밤, 마늘, 다진 생강, 소금, 고춧가루, 매실액을 준비해주세요. 좋은 오이 고르는 방법은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길이가 한 20cm 정도, 가시가 오돌톨톨하면서 마르지 않는 오이가 가장 싱싱하고 좋은 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돛단배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물에 절여서 준비해 주시고요. 밤, 대추, 부추를 썰고 소금, 고춧가루, 매실액 등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서 오이에 양념을 넣어주고 고명을 올려주면 무더위 입맛 돋우는 부추오이 김치 완성! 여름 대표적인 채소 하면 이 감자죠. 이 감자를 가장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삶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감자조림인데요. 감자와 호박, 당근, 고추, 다진 마늘, 간장, 매실액,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 당근, 호박은 껍질을 제거한 후 반풀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물이 끓으면 미리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서 넓은 냄비에 감자, 당근, 호박을 넣고 양념장을 부어서 약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여름철에 가장 영양소가 많다는 감자를 활용한 조림 요리 완성! 여기서 잠깐! 감자 보관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감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사과를 하나 넣게 되면은 싹을 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안에 있는 여름 자투리 채소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런 채소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피클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와 파프리카, 양파, 고추를 썰어 주세요. 식초, 간장, 설탕을 넣고 향을 위해 월계수 잎을 넣어도 좋고요. 양념을 끓여줍니다. 채소가 담긴 볼에 끓인 양념을 넣으면 새콤달콤 입맛 살려주는 여름 채소 피클 완성! 다가오는 여름, 여름 채소 건강 밥상으로 불볕더위 속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KBS